네, 계속해서 5.18 4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광주를 찾아 남아있는 5.18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. 또 광주의 5월 정신이 코로나19로 고통받은 대구 시민들을 돕는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해 큰 울림을 줬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5.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취임 이후 세 번째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5.18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. 특히 발포 명령자 규명과 민간인 학살,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 작업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.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5.18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헌법 전문에 5.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.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. 문 대통령은 5.18 당시 서로를 격려하고 나눴던 5월 정신은 대구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저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. 5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나고 국립 5.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분향하고 5월 희생자의 높은 뜻을 기리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